오늘 만나보실 주인공도 밝은 에너지 가득한 화사한 미소로 주변을 밝히시는 분입니다. 법무법인 산지의 이은경 대표님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개업 변호사 여성 1호였어요. 사실은 제가 2002년대 변호사 개업할 때는 시행착오를 되게 많이 겪었어요. 많이 겪었고, 아, 이 변호사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법관으로서 항상 옳고 그름 판단하고 해상법 다 지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왔어요. 내 의뢰인을 위해서 막 변론을 열심히 했는데 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분들한테 제가 멱살이 잡혀가지고 공중에 한 20분 떠 있었던 경험도 있고 인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송무를 많이 한 편인데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 고통이 있어요. 변호사도. 왜냐하면 첫 번째 그들을 변론하려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삶에 우리도 들어가서 내가 그분의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잘 도우려면 단순한 지식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 어떤 통찰이랄까 아니면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제 헬퍼니까 함께 있어야 되고 간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처한 경험을 다채롭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정말 삶을 바라보는 거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탐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나 이런 거를 보는 눈들이 좀 더 깊어졌다고 할까 그런 느낌은 듭니다.